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준주, 그런 성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는 책, 성범. 훈계와 지침과 묵상과 또 대화, 여러 방식으로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내용을 선사하고 계신데요. 토마스 캠피스 성인께서 1400년도 초기, 즉 15세기 초기 어간에 쓰신 모두 네 권으로 된 책인데요. 네 권의 책들이 모두 모여져서 The Imitation of Christ,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된 것이죠. 우리말로도 이미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준주 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얼마 전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이렇게 산뜻한 표지와 함께 내어놓았는데요. 저희들은 그 네 권으로 되어 있는 준주 성범 1권과 2권은 모두 함께 읽었고, 지금 Book 3, Internal Consolation, 내적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새기는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The 16th Chapter, 16장, 참다운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 True comfort is to be sought in God alone. 진정한 위안, 진정한 위로는 in God alone,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must be sought, is to be sought. seek, 찾는다, 구한다는 말의 과거 분사인 것이죠.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구해져야 하는 것이다. 참다운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구해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True comfort is to be sought in God alone. True comfort is to be found in God alone.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위로는 찾아야 하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이다. To be sought and to be found. 그렇게 준주성범 3권은 내적 위로에 대한 말씀을 선사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주 그리스도와 제자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설명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시면 제자가 또 진솔한 마음으로 거기에 응답하고 동의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며 이렇게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3권이 가장 길죠. 4권 중에서 모두 59 chapters, 5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이라는 책의 a bulk,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6장, 참다운 위로,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in God alone 찾아지고 구해지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제자가 먼저 말씀을 올리는데요. The disciple, 제자의 말. Whatever I can desire or imagine for my own comfort, I look for not here, but hereafter. 제가 무엇을 찾든지 또는 imagine for my own comfort, 저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뭔가 찾고 desire or imagine, 뭔가 상상하고 하는 것은 whatever, 그 모든 것을 I look for not here, 여기서 찾지 않습니다. But hereafter, 여기 다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다음 세상, 현상계라는 어떤 제한된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궁극의 그런 실존적 차원, hereafter.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심오한 말인데요. 간단한 표현이지만 hereafter, 여기 다음, 저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I look for not here, but hereafter. 여기 말고 저기 너머에서 저는 찾습니다. For if I alone should have all the world's comforts and could enjoy all its delights, it's certain that they could not long endure. 이 세상 것이라는 게 모두 부질없고 무상하다, impermanent, passing, evanescent, fleeting, 모든 것이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여몽환 포영, 여몽 꿈과 같고, 여환 환상 같고, 여포 물거품 같고, 여영 그림자 같습니다. 여몽환 포영 그렇게 금강경 사공에는 저희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압니다. 제자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 all the world's comforts, 이 세상이 주는 위로, 그리고 all its delights,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 it's certain that they could not long endure.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I look for not here, 이 세상에서 찾지 않고, but hereafter. 여기 너머에서 저는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아주 뜻있는 말을 예수님께 올리죠. 지금까지 16장에 오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계속 profound humility, 심오한 겸허와 let go, let God,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그런 말씀, 세속의 그런 욕망이나 또 세속의 욕망을 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화내는 것이나 그런 모든 어리석음을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구하라 그렇게 쭉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제자가 계속 아주 아름답고 수려한 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토로하고 또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죠. 제자의 말, 제가 무엇이든지 저 자신의 위로를 찾아서 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바라지 않고 hereafter, 여기 너머에서 바랍니다. 후세라는 말은 어떤 시간의 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라는 차원에 얽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적인 hereafter, 여기 너머뿐만 아니라 공간도 넘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거하고 있는 지금 이 3차원 또는 3.5차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차원의 경계 속에 갇혀있는 here, 여기가 아니고 hereafter. 그런 여기 너머에서 저는 저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in God, 하나님 안에서인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실존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려니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살로 느낄 수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 실존적인 궁극적인 실존 I am that I am 야훼의 이름을 그렇게 밝히신 것이죠. YHWH 말할 수 없다. 야훼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hereafter, 하나님 아닌 것이죠. hereafter가 바로. 뭐 어렵게 여러 말로 여러 글로 애들로 표현하고 기술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죠. hereafter, in God, in spirit. 그래서 저희 위로를 here, 이 제한된 차원이나 경계 속에서 찾지 않고 hereafter, 여기 너머의 그 실존적, 궁극적 차원에서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수승한 제자인 것이죠. 제가 혼자서 이 세상의 모든 위로를 다 가지고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쾌락과 세상의 위로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Could not long endure. It's fleeting. It's passing. It's evanescent. It's temporary. It's transient. It's not permanent. 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토로하는 것이죠. Whatever I can desire or imagine for my own comfort here in this world, I look for not here, but hereafter. For if I alone should have all the world's comforts and could enjoy all the world's delights, it's certain that they could not long endure.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온통 누렸던 솔로몬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도다. 그렇게 Ecclesiastes, 코헬렛, 전도서에서 전도자, 설교자 솔로몬 왕은 무려 30번에 걸쳐서 29번이던가요? 정확하게.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론부에 가서는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Raison d'être. 존재의 이유. 그렇게 솔로몬 왕도 모든 것이 지나간다. They could not long endure. 아내를 1,000명 이상 거느리고 재물과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소유한 바 있었던 솔로몬.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죠. In God.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제자가 고백을 이어나가는데요. 몇 차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볼 것처럼 이 제자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못지않게 저희들 가슴에 깊게 공명하는데요. 제자가 스스로 자기 혼에게 이렇게 또 타이릅니다. Therefore, 물론 예수님 보는 앞에서죠. Therefore, my soul, you cannot enjoy full consolation or perfect delight except in God, the consoler of the poor and the helper of the humble. 그러므로 내 혼아, 나라는 혼아, except in God,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대는 온전한 위로나 완벽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You cannot enjoy full consolation or perfect delight except in God. 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죠. God, the consoler of the poor. 빈곤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존재. 대문자로 되어 있죠. Consoler. 우리가 흔히 성령을 Paracletos라고 The Comforter. 위로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Consoler. 우리를 위로하시는 존재다. And the Helper of the Humble. 겸손한 자들을 Helper, 도우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full consolation and perfect delight. Hereafter, 여기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in God alone we can enjoy full consolation and perfect delight. Wait a little, my soul. 잠깐 참으라. Wait for the divine promise and you will have an abundance of all good things in heaven hereafter. 잠깐 참으라, 내 혼. Divine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대는 모든 좋은 것들의 abundance, 풍요를 맛보게 된다. In heaven, hereafter, 여기 말고 여기 넘어 하늘나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죠. The kingdom of heaven is within you. Behold, 보라, 하늘왕국은 그대들 내면에 있다. Behold, the kingdom of heaven is among you and within you. 그대들 가운데 있고 그대들 내면에 있다. 그래서 잘 깨닫고 보면 hereafter, 여기 넘어, in heaven, 하늘나라에, 그것이 바로 within,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 이 3권 통째로 제목이 internal comfort, 내면의 위로인 것이죠. 그대가 여기서 찾던, 여기 넘어서 찾던, here or hereafter, it's all within. 결국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면의 위로, full consolation and perfect delight in God, that is to say, in God means within. 회광반조 하라는 것이죠. 빛을 밖으로 비추어 보지 말고 반조 안으로 돌이켜서 비추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 하늘나라가 들어있다. Therefore, my soul, you cannot enjoy full consolation and perfect delight except in God within us. 그렇게 새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혼, 아무래도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거두어들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the consoler, the helper, 그 하나님 안에서 in God, within, 아니면 온전한 위로를 누릴 수가 없고 완전히 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 혼, 조금 참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를 기다려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만선만복, 모든 선과 만복을 풍성히 abundance of all good things in heaven, 하늘에서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홀연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면 지금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within you, 그대 안에서. 또 그런 내용도 함께 새길 수 있는 것이죠. If you desire these present things too much, you will lose those which are everlasting and heavenly. 그대가 지금 현재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찾는다면 everlasting and heavenly, 영존하고 하늘적인 것, 천상적인 것을 you will lose, 잃게 된다. 세속적인 것을 탐닉하고 추구하다간 결국은 실존적인 하늘왕국의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다. Use temporal things but desire eternal things. 고귀한 말씀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니면 제자의 말인지 똑같은 말씀이죠. 'Use temporal things', 시한적인 것, 당분간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use, 사용하라. 세상 것들을 쓰라. 그러나 그렇게 세상 것들을 쓰면서도 desire eternal things, 영원한 것을 원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 왕, 코헬렛, 설교자가 땀 흘려 일하고 과실로 얻은 것을 즐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Use temporal things, 이 세상 것, 유한한 것이라도 일단 쓰고 그렇게 살면서 But desire eternal things inwardly, 내면으로는 늘 하늘 것을, 하늘의 것, eternal, 영원한, not evanescent, not temporal, but permanent, everlasting, eternal things. 깨달음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렇게 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인 것이죠. 그렇게 한 몸으로 있는 것이 바로 eternal thing. 하늘 것을 딱히 구하고 찾고 그것을 또 갖고자 하는 것, 그거 욕망인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에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마저 모두 초급된, 궁극적으로 초월된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 in spirit, in God, in truth. 그렇게 hereafter, 여기 너머의 것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깨닫고 누리는 것이죠. 언젠가 얻으리라. 욕심인 것이죠. You cannot be satisfied with any temporal goods because you are not created to enjoy them. 그들은 어떤 한정적인 것, temporal, 곧 사라질 것, 유한적인 것에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you are created, 만들어졌다. You are not created to enjoy temporal goods. 유한하고 무상한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대가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대는 궁극적으로 그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합일되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대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대는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요한 묵시록 성경을 완성하고 마감한 요한 계시록에 가면 사람이란 존재의 창조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깨닫고 찬미하는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현세의 것, 세상적인 것을 탐하면 천상 것을 잃게 된다.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세상 것도 갖고 하늘 것도 갖고 불가능한 것이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 케이크를 영원히 보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 것은 필요히 쓰지만 거기에서 마음이 멈추어 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항상 갈망하고 있어라. 그대의 내면에서 나오는 영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몇 차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권면하신 것이죠. 그대 안에서 고요히 침묵으로 소근되고 외치는 그 성령의 메아리를 그대 가슴 전체, 그대 존재의 전체에 공명하도록 하라. 그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선,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니 그것은 바로 그대가 이런 세상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가 창조된 것은 그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늘 잊지 않고 깨어서 살도록 그렇게 you are created.
to desire and enjoy eternal things, not temporal goods in this world. 같은 진리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진리는 늘 같은 내용 속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힐끗 지나치게 되는데요. 잠시 가만히 be still and watch. 가만히 멈춰서 지, watch, 관, 지관. 멈추고 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Even if you possessed all created things, you could not be happy and blessed.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행복하거나 축복받는 것이 아니다. For, 왜냐하면 in God, in spirit,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who, 하나님께서는 created all these things, your whole blessedness and happiness consists not indeed such happiness as is seen and praised by lovers of the world, but such as that for which the good and faithful servants of Christ wait, and of which the spiritual and pure of heart whose conversation is in heaven sometimes have a foretaste. 제법 긴 문장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오로지 in God who created all these things.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뭔가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in God, in spirit, 그 안에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늘 동경하고 찾는 그 안에서만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모든 피조물로 세상에 나타난 선한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행복하고 복될 수 없다.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in God 너희 복이 있고 너희 낙이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미련한 자들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세상을 찾는다 해도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Not here, but hereafter, within. 여기가 아니고 그대 안에 들어있는 여기 너머의 그 궁극적인 실존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행복, bliss, 그 황홀한 지복의 경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Not a temporary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이란 신기루인 것이다. 어떤 또렷한 존재가 아니죠. Happiness. 사람들이 그리는 어떤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지. 행복이란 것이 지속적인 어떤 실존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미련한 자들이 무엇이라 하고 어떻게 세상을 찬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착한 신자들, 그들이 희망하는 그것, 천상적 생활, heavenly life, 마음이 좋초라고 경건한 humble and pure heart, spirit, 그들이 어떤 때 미리 맛보는 것, foretaste, here, 이 세상에 살면서도 hereafter, 그 여기 너머의 것을 어떤 때 종종 맛보죠, 우리가. 호련 지나가는 어떤 느낌 속에서 아 뭔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foretaste, 미리 맛보는 어떤 hereafter, 여기 너머의 그 경지, 순간적으로 맛보는, 느끼는 그런 foretaste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déjà vu, 기시감 속에서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왠지 이유 없는 행복감. 물론 지나가고 마는 것인데요. 그런 느낌 속에서 아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foretaste. Sometime have a foretaste. 미리 맛보는 그런 spiritual and pure bliss. 영적이고 순결한 때묻지 않은 그런 지복.
아난다, bliss.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애고라는 때가 잔뜩 묻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가 때만 걷어내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하고 켜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부재, the absence of light.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instantaneously, at once, disappear. 왜냐하면 본래의 실존은 빛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잠시 어둠으로 가려졌지만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나도록 우리를 온전히 비우면 드러나는 것이죠. 하느님이라는 young spirit and the light manifests itself from within. 안으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종종 우리가 멍해서 청해지면, 맑아지면, 멍청해지면 바로 밝게 빛나는 빛이 느껴지는 것이 a foretaste. for라는 것은 미리, before, taste. 미리 그런 맛을 종종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 계신 I am that I am. 그 하나님의 그 영의 파편, a spark of divine light. 하나님의 빛의 그 파편이 우리 속에서 가끔씩 얼핏 그 빛을 내어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foretaste. 천상의 어떤 실존적 지복에 대한 미리 맛보기를 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뜻을 그렇게 두고 생각을 두면 결국 hereafter, 여기 넘어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Vain and brief is all human consolation.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헛되고 짧은 것이다. But that which is received inwardly from the truth is blessed and true. 저희들이 왜 토마스 아캠피스 성인의 준주 성범,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으면서 종종 전율하고 떨면서 감동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장 때문인데요. 20세기, 21세기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많이 묻혀지고 사람들이 눈 감고 외면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런 말씀들. 3권의 전체 제목이 internal consolation, 내면의 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그 위로라는 것이 inwardly, 내면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부차 강조하는 것이죠. But that which is received inwardly from the truth is blessed and true.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위로라는 것은 vain and brief, 헛되고 짧다. 그렇지만 which is received inwardly, 안으로부터 받아지는 그 위로, from the truth, 진리로부터 나오는, 안으로부터 받아지는, 안으로 드려지는 그 위로는 blessed and true. 무슨 말인가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밖에서 찾지 말라. 그대가 필요로 하는, 그대가 구하는 위로 이미 그대 안에 들어있다. 그대를 비우면 곧바로 from the truth, 그대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로부터 internal consolation, 내면의 위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딱히 구하는 것이다 아니다. 왜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가. 간각하, 발밑을 보라. 바로 코앞에 있지 않은가. But that which is received inwardly from the truth is blessed and true. 이런 말씀이 아마로 그야말로 금쪽 같은 자문이죠. The devout man carries his consoler, Jesus, everywhere with him, and he says to him, Be with me, Lord Jesus, in every place and at all times.
others. The devout man, 신심이 돈독한 사람은 his consoler, Jesus, 그의 위로자이신 예수를 늘 carries, 지고 다닌다, 품고 다닌다. 그대는 예수를 가졌는가? 귀한 질문이죠. Do you have Jesus within you? Not without you, 바깥에 말고. The devout man, 신심이 돈독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the one who has Jesus within. 안에 예수를 가지고 계신 분. I am that I am.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그 I am이라는 실존을 그대 안에 계시고 품고 있는가? 모시고 있는가? The devout man carries his consoler, Jesus, within, everywhere with him. 어디를 가나 예수를 갖고 있는 것이죠. 품고 있는 것이죠. 안팎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The devout man,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Be with me, Lord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는 명령도 되지만 Be with me. 주 예수 그리스도님 늘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죠. So be it. Amen. 그러나이다. In every place and at all times.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렇게 confirm and be certain.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런 문장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준주 성범. Be with me, Lord Jesus. I know you are always with me. I know you are already within me and without me. I cannot escape you.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omnipresent, ubiquitous.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이 없이 계신 그 실존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n every place and at all times, here and hereafter.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넘어 그렇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갖고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확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제자가 이렇게 확신에 찬 탄원이자 확인을 구하는 것이죠. 인간의 위로란 그 무엇이나 헛되고 짧다. Vain and brief, fleeting, passing. 진리에서 출발한 마음의 위로, 안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위로. That which is received inwardly from the truth. 그것이야말로 행복이고 참다운 것이다. 신심 있는 사람은, 믿는 자는 devout man, 어디를 가든지 자기 위로자이신 his consoler, Jesus를 모시고 다니며 품고 다니며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나이다. Be with me, Lord Jesus, in every place and at all times. And I know that you are with me in every place and at all times, Lord Jesus, because you are within me and without me. 거룩한 선언인 것이죠. Let this be my consolation. 이것이 저희 위로가 되게 하소서. To be willing to forego all human comforting. 인간의 위로를 모두 forego, 제치고, 내버리고, 오로지 be with me, Lord Jesus, my Lord, my God, in every place and at all times. Here and now, 한마디로 그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계시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진정한 신심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disposition, 성향이고 마음 자세인 것이죠. I know, my Lord, my God, you are with me here and now.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나이다. 아멘.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Let this be my consolation, to be willing to forgo, to forsake all human comforting. And if your consolation be wanting to me, let your will and just trial of me be my greatest comfort. For you will not always be angry, nor will you threaten forever.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인용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모든 위로를 즐겨 사용하고 다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저희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때는 또한 그것이 당신 뜻이요 당신이 하시는 어떤 시험이다. 제가 자칫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잊고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제가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그런 망상에 빠지는 그런 시험이 더없는 위로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승한 제자인 것이죠. 이토록 영적으로 진보된 제자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더 성화된 더욱더 신성한 그런 조언을 바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님은 오랫동안 따지지 아니하시고 또한 화나 앙심을 주님께서 앙심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즐겁지 아니한 마음, 어떤 화를 오래 품지 않고 곧 푸시기 때문입니다. Let this be my consolation. 이것이 저희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무엇이? Jesus is with me here and now, always. 예수님께서 내 안팎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 그리고 저 너머에도 늘 계시다는 것이 저희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위로를 forgo, forsake. And if your consolation be lacking, wanting to me, let your will and just trial of me. 저를 의롭게 시험하시는 것, just trial. 저를 시험하시는 것도 의로운 것이죠. 제가 제 안에 계신, 실존으로 들어 계신 주님을 잊고 딴청을 하고 헛된 세속의 욕망을 쫓는 그런 에고에 끄달리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Let your will and just trial of me be my greatest comfort. 또한 그런 저의 시련과 고통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제가 기꺼이 받겠나이다. 제가 혹시 잊고 망각하게 되면 저를 질책하시옵소서. For your will not always be angry, nor will you threaten forever. 주님께서 저를 시험하시고 잠시 화를 낸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의 말씀과 더불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The Imitation of Christ, 준조 성범은 제자의 친솔한 고백과 찬미와 탄원, 제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렇게 성숙하고 수승한 제자에게 또 그 이상의 어떤 성스러운 조언과 지침을 내리는 그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토마스 아 캠피스 성인은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이라는 이 보배로운 이 성스러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편린들을 쉴 새 없이 선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멘.